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틀 전 막을 내린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다시 떠나지 마세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최주희 씨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해피엔딩을 맞았는데요. 네. 방송 전날인 25일 마지막 촬영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바로 이분. 드라마의 감초 심희영 씨를 만나봅니다.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 진짜 촬영이라고 하네요. 그거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알지? 자, 컷. 이렇게.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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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 많았다. 안 돼, 이거 하지 마. 정말? 밝으시고 항상 웃으셔서 명랑하세요. 저희한테. 응? 명랑하세요. 근데 너무 지기만 해요. 아이고. 매회 등장할 때마다 넘어진 심희영 씨. 자, 꽈당녀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이 수상한 가정부 하는 동안에는 무릎이 항상 멍들어 있었어요. 그게 캐릭터의 설정상 원래 있었던 거는 맞죠. 원래 있었던 거고 한데 저는 아파요. 상당히 아프겠죠. 두 개의 드라마를 동시에 오가며 때로는 날카롭게 한 번만 더 나 무시하고 나 건드리면 가면 되지 않겠다고! 우리 파티해야지! 때로는 파리, 파리. 귀엽게 상반된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죠. 이미지요? 네. 어렵다! 이런 거는 나영이죠. 어렵다! 이런 거. 미라로 하자면 그냥 어려워 이런. 적당히 연애하고 적당히 빼먹으라고 소개시켜준 거 아니야! 아직도 우리 대세녀 심희영 씨 이번엔 영화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녀의 첫 주연장인 완전 소중한 사랑은 좌절을 겪은 남녀가 상처를 치유하고 도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 주시는 거 맞아요? 와 출발 무링하에는 감사합니다 너무. 아 의미 있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믿고 볼 수 있는 배우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선도 이렇게 착한 영화 제작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에 동화돼서 보러 와주신다면 되게 고맙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게다가 영화 수익금의 70%는 기부된다고 합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 상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 별들의 축제 제30